입니다. 소형구는 삼각 대형구 공간 사이에다가 모지를 끼워놓고 클립하면서 스키즈 하는 테크닉으로 마사지 합니다. 패트리사지입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요. 삼각 대형구 사이의 근육이 그 장력을 느껴보세요. 자, 그래서 적절한 각도로 위치시켜놓고 양 모지를 갖다가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겨드랑이 쪽으로 가면은 이제 좀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흉근하고 삼각근의 그 건이 느껴지게 근건이 느껴지는 그 부위로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고요. 약간 이렇게 내전을 시키세요. 자, 그 상태에서 위아래에서 같은 압으로 그 클립을 합니다. 클립한 상태에서 시술자 방향으로 심부에 있는 모지하고 바깥에 있는 사지를 다한 번에 움직여서 스퀴징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요 이제 근육을 기존에는 이제 그 스트레칭 위주로 테라피를 했다면 이제는 마사지가 주가 되는 관점입니다. 요게 이제 클립을 할때 이게 잘 잡히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그 관절의 가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잘안 잡히시는 분도 있지만 위치는 여기가 맞고 근육도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한번 클립이 되면 그 같은 속도 압력으로 끝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내회전을 이렇게 가속을 하고요. 내전을 가속을 해서 가동 범위를 좀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으면 바깥으로 아탈구 시킵니다. 오구돌기 쪽에 붙어 있는 그 근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수축이완이 되고 있어요. 자, 외전, 내외전을 한 다음에 다시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해서 견관절하고 그 견갑골의 그 구조물들을 유기적으로 스트레칭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근육이 많이 경직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천천히 시간을 끌고 가면서 가동 범위를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세게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또 구조물에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안쪽을 잡아서 클립한 상태에서 먼저 브릿지 근육을 이완을 시켰고, 그 다음에 외전과 내전을 시켜가지고, 오구돌기하고, 흉곽 사이를 갖다가 이완을 시켰어요. 거기서 아탈구, 견인 동작을 통해서, 관절화 상완 관절을, 견인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오구돌기하고 붙어 있는 상완근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과 흉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동시다발적으로 심부에서 이완이 됩니다.